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입문 1주차 2차시 선형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배울 주요 학습 내용은 먼저 선형 연립 방정식, 그 다음에 동차 선형 연립 방정식, 그 다음에 행렬, 그 다음에 행렬 연립 방정식의 계수 행렬, 거기에 첨가 행렬, 그리고 첨가 행렬을 이용해서 연립 방정식을 푸는 가우스 소거법, 그리고 그 과정을 단순화한 기하학 행사다리꼴을 구해서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 그 다음에 전치 행렬, 그리고 대각합 트레이스 등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앞에 설명한 것과 같이 기본 용어와 그리고 개념을 학습한 후에 계산은 간단한 것은 손으로, 그리고 복잡한 것은 코드를 활용하여 이 차원이 높은 N차원 벡터들, N차원 그 연립 방정식들 푸는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증명을 하거나 또는 증명의 스케치를 이해하고, 또 코드를 활용하여 그 랜덤하게 행렬을 생성해서 그 주요 정리들, 성질들이 성립하는 내용을 확인해 보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죠. 선형 연립 방정식, Linear System of Equations. 선형 연립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이 식이 미지수에 관하여 1차식으로 표현된 방정식, 1차식으로 다음과 같이 요 x1, x2와 같은 변수에 대해서 그 변수의 앞에 변수들이 다 한 항씩 있거나 상수항이고, 그리고 그 앞에 스칼라들이 붙어있는 이런 모양들이 선형 연립 방정식이고요. 여기서도 x1, x2, x3 가 모두 그 단항들이고, 거기에 스칼라 배들이 곱해져 있는 그런 상태죠. 이런 것들이 선형 방정식의 예고. 다음과 같이 요 x1, x2 요 항이 두 개가 곱해져 있는 이런 경우는 리니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형이라고 안 합니다. 또 요 x1의 1승이 아니라 스퀘어 루트 승 같은 항이 있는 경우도 선형 방정식이 아니고, 그리고 뭐 사인 x나 이런 것도 선형 연립 방정식이 선형 방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형 방정식의 전형적인 모양은 다음과 같이 그 xi들의 1차 결합 equal 상수항, 이런 경우가 선형 방정식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지수가 여러 개 있는 선형 방정식들이 이렇게 여러 개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해를 찾는 문제, 이런 것이 선형 연립 방정식이 되고요.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의 예가 다음과 같은 선형식 두 개를 만족하는 xi들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선형 연립 방정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bi들이 모두 0이면 그러면 동차 선형 연립 방정식, homogeneous system of linear equation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 b가 다 0이면 xi들이 다 0이면 이 첫 번째 식도 만족하고, 두 번째 식도 만족하고, 세 번째 식도 xi들이 다 0이면 이게 다 0이고, 그러면 우변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이면 그러면 이게 다 0이면 그러면 이 식이 다 만족하니까 xi들이 다 0인 즉 0벡터가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동차 선형 연립 방정식은 항상 0벡터를 해로 갖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해도 가질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선형 연립 방정식의 솔루션, 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선형 연립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어떤 xi, x2, x1, x2, x3에 대해서 이 두 식이 동시에 만족되면, 즉 x1, x2, x3에 예를 들어서 1, 2, 마이너스 1을 대입시키면 이 첫째 식, 둘째 식이 다 성립합니다. 그러면 요 1, 2, 마이너스 1, 즉 x1은 1, x2는 2, x3는 마이너스 1인 요 값은 위의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하나의 a
솔루션이 됩니다. 해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해가 존재하는 선형연립방정식을 컨시스턴트한 연립방정식이라고 하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 연립방정식은 인컨시스턴트한 연립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위 앞에서 본 동차 연립방정식은 항상 0벡터를 해로 가지므로 언제나 컨시스턴트한 연립방정식의 예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 대신 0이고 여기 마이너스 4 대신 0이면 요식은 x1, x2, x3가 각각 0일 때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이 다 만족되므로 0, 0, 0을 이 동차 연립방정식의 해로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해집합이란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이란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를 모두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해집합. 헤드를 다 모아놓은 집합. 예를 들어서 해집합은 모양이 어떻게 있냐면 이런 식인 경우는 이거 2차원 평면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이런 식과 이런 식, 이 두 라인이 2차원 평면 안에 있는 1차 식이니까 라인이 되거든요. 이 라인 두 라인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죠. 이런 경우에 유일한 해를 갖는 경우입니다. 유일한 해를 갖는 경우. 또 이것도 미지수가 두 개인 그 선형 방정식은 라인을 얘기하니까 2차원 평면 안에 있는 라인을 얘기하니까 이걸 그려보면 이런 라인과 또 이것도 그려보면 마이너스 1배하면 똑같은 식이 되기 때문에 같은 식, 즉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은 같은 라인을 의미합니다. 그 얘기는 이 첫 번째 식을 만족하는 x1, x2는 두 번째 식도 만족한다. 그러니까 이 두 식을 만족하는 x1과 x2는 이 점 안에 이 선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같이 이렇게 둘이 평행인 경우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해주면은 두 번째 식에 곱해주면은 그러면 앞에 좌변은 같고 우변만 달라지게 돼서 이렇게 평행 이동한 모양의 두 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두 식이 만나는 경우가 없죠. 그러니까 이 두 식을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x1, x2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런 경우는 해를 갖지 않으니까 이 연립방정식은 인컨시스턴트한 선형 연립방정식의 예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형 연립방정식은 이 변수가 많아지더라도 이 세 가지 경우 유리한 해를 갖는다,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 또는 해를 갖지 않는다.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에만 포함이 된다. 이 셋 중에 한 경우만 갖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 이상의 해를 가지면 항상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형 연립방정식을 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행렬을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선형 연립방정식을 소개했는데 선형 연립방정식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행렬이라는 개념이 아주 자연스럽게 소개되는데 이 행렬이란 실수 또는 복소수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그런 모양입니다. 즉 여기 실수들을 이렇게 쭉 행과 열로 이렇게 배열한 이 행과 열로 이렇게 배열한 n by n 이 그 직사각형 모양을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행렬에 행렬에 의해 i번째 행은 요 i번째 줄에 있는 여기를 i번째 행이라고 하고 요 j번째 열, 요 j번째 열을 여기 1, 2, 3의 j번째 요 열 성분을 그러면 i번째 행, j번째 열 그러면 여기쯤에 있겠죠? aij, 요 aij를 행렬에 의해 ij 성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n by n 행렬 a를 요 aij의 n by n 행 사이즈의 행렬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이 사이즈가 이제 자연스러워지면 특별히 구분해서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되는 크기이면 그냥 행렬 a 니콜 스퀘어의 브래켓 안에 aij로 표현해서 요게 렉탱귤라 행렬 a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m이 n과 같을 경우에는 우리는 n차의 스퀘어 매트릭스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노테이션 와이즈 a의 i를 아래쪽에서
에이스 오브 아이로 이렇게 쓴 경우는 A의 I번째 행이라는 표현으로 쓰고요. 그래서 행렬 A는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그래서 N번째 행 이렇게 행렬을 쓸 수도 있고 에이스 오브, A 헷 오브 J는 A의 J번째 컬럼, 열로 열을 이렇게 표시하면 아주 행렬 A를 나이스하게 A의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그래서 N번째 컬럼 이렇게 해서 그 M계 로우 벡터로 이루어진 행렬 A 또는 N계 컬럼 벡터들로 이루어진 행렬 A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로우 벡터들 N차원 로우 벡터들이 M계 있는 경우가 경우로 이루어진 행렬 A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이제 이 그 표현하는 한 방법이고. 요거는 M계의 그러니까 M차원 벡터들 N계로 행렬 A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행렬 A가 컬럼 벡터들로 표현할 수도 있고 로우 벡터들로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성분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렬 A는 요 성분들을 요 M by N 사이즈로 순서대로 배열한 그런 오브젝트를 우리가 그 n by n 매트릭스 A다 이렇게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행렬의 주대각성 성분이란 이 n차 정사각 행렬의 1-1 성분, 2-2 성분, n-n 성분 n차 정사각 행렬이라 그러면 여기 1-1, 2-2, 3-3에서 n-n까지 여기 n개가 있겠죠. 그걸 주대각 성분, 메인 다이아고날 엔트리들이라고 하고요. 두 행렬이 같다는 의미는 그 벡터 때하고 마찬가지로 두 행렬의 크기가 같고 그게 즉 그 m 둘 다 m by n 사이즈 행렬이고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다 같고 그리고 각각의 aj 모 aj에 대해서 그 ij에 대해서 aij와 bij가 다 같으면 그러면 행렬 ab가 사이즈가 같고 또 성분들이 모두 같으면 a equal b equal 두 행렬이 이퀄이다. 두 행렬이 같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행렬의 상등을 얘기할 때는 두 행렬의 크기가 일단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A, B 행렬이 같으려면 같은 이퀄인 행렬이 되려면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그럼 먼저 요 3x3 행렬이고 3x3 행렬이죠. 그러니까 일단 크기는 같고 그다음에 성분들이 다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W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X는 여기랑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Y는 여기 0이고 이렇게 G는 5고 이렇게 같으면 그러면 그 두 행렬이 완전히 모든 성분이 같게 되겠죠. 그 경우에 A equal B이다. 또 if and only if 그래야만 이 두 행렬은 같은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의 합과 스칼라 배를 이제 생각하는데 이제 행렬을 정의했으니까 행렬의 연산을 생각해야 되죠. 행렬의 연산은 이제 먼저 두 행렬의 이제 합과 차를 생각해야죠. 그 다음에 행렬의 스칼라벨을 생각할 수 있죠. 벡터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행렬 AB와 실수 K가 있을 때 A와 B의 sum, 합은 A 플러스 B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벡터 때하고 똑같이 두 행렬을 더하면 각각의 성분들을 다 대응한 성분들을 더해서 그래서 그 위치에서 그래서 표현하면 됩니다. 또 스칼라벨은 그 행렬 A의 IJ 행렬 A의 각각의 성분에 다 K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면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AB의 IJ 성분은 AIJ 플러스 BIJ이다. KA의 IJ 성분은 KAIJ이다. 사이즈는 다 N by N이다. 중요한 거는 두 행렬의 덧셈이 정의되려면 그 각 성분별로 더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두 행렬의 크기가 일단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행렬 A, B, C 그리고 또 뭐 A가 있을 때 행렬의 합이나 스칼라베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계산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더 그 손으로 계산해도 A 플러스 B 하면 첫 번째 성분이 1 더하기 0이니까 1. 그 다음 두 번째 성분이 2 더하기 1이니까 3.
요 원쓰리 성분이 4 마이너스 4 더하기 4니까 0. 그 다음에 요 2 원 성분이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2 2 성분이 1과 3을 더하면 4. 2 3 성분이 3과 1을 더하면 4. 이런 식으로 손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스칼라베 할 때도 그 행렬 A 행렬의 각 성분의 두 배씩 해주면 되고 이런 경우 마이너스 1배 해주면 요 C의 각각의 성분의 마이너스 1배씩 해주면 되죠.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그냥 코딩을 이용하면 행렬 ABC를 그대로 정의해주고 순서대로 첫 번째 로우 두 번째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AB를 구하라. 그러면 행렬의 덧셈이 바로 이거 똑같이 구해지고요. 2 곱하기 A 이 2, 2에다 스타 A 두 배의 A의 행렬을 구하라. 그러면 바로 우리가 손으로 구했던 행렬을 구해주고 C에 마이너스 1배 해서 마이너스 1 스타 C로를 구하라. 그러면 바로 그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뭐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카피해서 그래서 실수 이게 이렇게 카피하셔서 그리고 이렇게 카피하셔서 복사해서 그래서 실습하시면 간단히 여러분들이 적어도 행렬의 덧셈과 스칼라베 구하는 건 전혀 어려움이 없겠죠. A 플러스 B 2A 마이너스 1 C를 다음과 같이 계산했죠. 그래서 그것을 코딩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그 행렬의 사이즈가 좀 더 큰 경우까지 실습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렬이 2차 행렬에서 더 나아가서 3x3 행렬이고 또 B 행렬이 3x3 행렬이고 C 행렬은 2x2 행렬이다. 이럴 때 행렬 두 A, B의 합은 사이즈가 각각 3x3 행렬이니까 더할 수 있죠. 그리고 A의 2배 행렬, A의 스칼라베 2배 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2x2 행렬인 C의 마이너스 뭐 한 4배쯤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뭐 행렬의 숫자를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겠죠. 성분을 성분이 커도 상관이 없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원하는 행렬이 어떤 것이건 간에 또 사이즈가 아무리 커도 그 행렬 덧셈 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즉 3차 행렬의 그 벡터 에디션 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해서 이 사이즈가 커더라도 그 벡터 또는 행렬의 연산을 어렵지 않게 시행할 수 있는 코드를 제공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수시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덧셈, 행렬 간의 덧셈을 정의했으니까 그 다음엔 행렬 간의 곱셈, 프로덕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까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얘기했고 지금은 두 행렬의 프로덕트, 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두 행렬의 곱은, 프로덕트는 행렬 A가 M by P 행렬이고 B, 그리고 B 두 번째 행렬이 P by N 행렬일 때 정의됩니다. 그러면 A와 B의 프로덕트인 AB 행렬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CIJ로 그 행렬의 크기는 M by P, P by N을 곱하면 P, P가 서로 상쇄되면서 M by N 행렬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CIJ 이 성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 행렬 A의 I번째 로우와 행렬 B의 J번째 컬럼을 곱한 그 모양으로 A의 I1, B1, J 플러스 A2, B2, J를 쭉 더해서 A1, P, B, P, J를 더한 요식 모양이 됩니다. 즉 A 곱하기 B는 M by P 곱 하고 P by N 행렬을 곱해서 이 두 개가 같을 때 이게 상쇄되면서 남은 프로덕트 행렬은 M by N, 이 M by N 행렬로 남는다는 소리입니다. 이 그림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행렬 A, B의 프로덕트는 행렬 A가 이렇게 생기고 행렬 B가 이렇게 생겼을 때 행렬 A의 I번째 로우와 J번째 컬럼 이 두 벡터를 내죠. 즉 I번째 로우와 J번째 컬럼, 즉 AI1, B1J, AI2, B2J,
더하기 쭉 가서 AIP 곱하기 BPJ 즉 요것과 요것 두 번 요것과 요것 따따따 요것과 요것을 각각 더해서 곱해서 더해준 요런 모양이 됩니다. 요것은 다시 얘기하면 행렬 A의 I번째 로우와 행렬 B의 J번째 컬럼을 서로 곱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요 행렬의 IJ번째 성분이 되는 겁니다. AB를 C라고 놓으면 C의 IJ 성분은 바로 A의 I번째 로우 곱하기 B의 J번째 컬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I번째 로우들과 요 컬럼들로 표시한다면 C의 원원 성분은 이렇게, 원투 성분은 이렇게, 원N 성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성분은 M, A의 N번째 로와 B의 J번째, N번째 컬럼을 곱한 스칼라가 돼서 M by N 행렬로 표시됩니다. 이걸 자세히 보면, 이걸 외국 학생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한국 학생들은 쉽게 이해하는 이유가 요 행렬의 프로덕트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꺾어진다. 즉 기역자 모양으로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 이렇게 연산이 기역자 모양으로 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되게 몇몇 수학 교수님들은 이걸 킹 세종의 기역자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렬 곱할 때는 이렇게 기역자 법칙을 따라서 곱해서 CIJ를 구한다. 그러면 일반항들이 이렇게 구해지니까 C 행렬의 모양이 클리어해지지요. 그리고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국내 곱셈들을 별로 어렵지 않게들 이해합니다. 이 행렬 곱에 관한 다른 관점을 하나 더 추가하면 앞 행렬 A의 열벡타에 대응하는 뒤 행렬 B의 행벡타의 곱들의 합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A의 K번째 컬럼과 B의 J번째 로우가 모두 M바이 요 곱한 것도 다 M바이 행렬이라는 소리인데 이게 A 행렬 A의 AB는 이렇게 요 컬럼 벡터들과 B를 로우 벡터들도 표현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요 컬럼 벡터와 요 로우 벡터들을 이렇게 곱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요게 어떻게 이해하면은 요게 컬럼 이런 식으로 행렬을 랭크 원인 행렬들의 이 합으로 표시하는 이런 기법이 여기 랭크 원 행렬들의 합으로 행렬을 표시하는 그런 이제 아이겐밸류 행렬 디컴포지션의 하나의 예로 추후 이제 아이겐 디컴포지션이라든지 싱귤라벨리 디컴포지션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행렬 AB를 구할 때는 킹 세종의 기역자 법칙을 이용해서 프로덕트를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렬 AB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게 2 by 3이고 3 by 2니까 3, 3가 일치되니까 행렬 AB는 존재, 프로덕트인 행렬 AB는 존재하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행렬 AB를 정의해주고 여기 A하고 B를 곱해라 이렇게 하면 바로 2 by 3 곱하기 3 by 2니까 3, 3가 없어져서 2 by 2 행렬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성분만 보자면 이 첫 번째 로우와 첫 번째 컬럼을 이제 그 인너 프로덕트 하듯이 곱해서 보면 1과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죠. 플러스 2 곱하기 0, 0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2, 그럼 마이너스 2죠. 그래서 합치면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원원 성분은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선형 연립방정식의 행렬 표현을 보면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간단한 이제 행렬에 대한 연산들은 이제 배웠고 실제로 어떤 행렬이 주어지더라도 이 코드를 이용하면 그럼 바로 이제 그 행렬의 스칼라베 또 행렬의 덧셈 그 다음에 행렬의 프로덕트까지 다 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이제 쉽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n개의 미지수가는 m개의 선형방정식. 자 미지수가 n개죠. 그리고 식은 m개 있습니다. 요것을
여기서 요 개수들만 가지고 요 그 행렬을 구성하면 A11부터 AMN까지 M·N 행렬이 하나 나오겠죠. 그리고 X1, X2, X3, XN을 하나의 벡터로 표현하면 볼드 X 벡터가 될 거고, 요 BI들을 묶어서 벡터를 만들면 볼드 B를 만들면 그러면 이렇게 B벡터를 만들 수 있겠죠. 요걸 이용하면 실제로 앞에 행렬 곱을 때문에 요 AX=B로 B가 바로 요식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행렬에다가 요 벡터를 곱하면 첫 번째 컬럼의 왼쪽이 나오고 그러면 equal B1이 되고 이게 equal이니까 두 벡터가 같다는 것은 각각의 성분이 같은 거니까요. 마지막 성분인 요 A의 M1 X1 플러스 A의 M2 X2 따따따 A 플러스 A의 MN XN equal BN 마지막 식을 표현하죠. 즉 AX equal B가 바로 요 식의 행렬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훨씬 쓰기가 쉬워졌죠. 그러면 이제 이론 전개도 이것 갖고 하니까 쉬워집니다. 특히 이 중에서 B가 0인 경우, AX equal 0인 경우는 이걸 동차연립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런 경우는 X가 0이면 행렬 A에다가 벡터 0을 곱하면 언제나 0이 되니까 0은 언제나 해가 됩니다. 즉 0 벡터 X equal 0은 항상 해가 되므로 이거 AX equal 0은 항상 콘시스턴트한 선형 연립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X equal B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X equal B에서 그러면 우리는 저기 변수들로 이루어진 벡터 X를 빼고 행렬 A와 벡터 B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요 행렬 A를 우리가 개수 행렬이라고 부르고, 요 거기다가 요 B 벡터를 요 그 더 추가해서 요 M by N 행렬을 M by N plus 1 행의 수는 M이고 컬럼의 수는 N의 한 줄 늘려서 N 플러스 1으로 이렇게 B를 보태주면 그러면 어떤 행렬이 생기냐면 이런 모양의 A와 B를 합친, 첨가한 이런 첨가 행렬, 어그먼트드 매트릭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연립방정식 AX equal B의 첨가 행렬은 요 모양이 됩니다. 개수 행렬은 A가 되고요. 그러면 AX equal B, 요것의 연립, 요거의 해를 구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인데, 요 AX equal B라는 게 바로 요런 모양의 연립방정식을 쓴 이제 행렬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다시 쓰면 요 B가 X1의 A의 첫 번째 컬럼 더하기 X2의 A의 두 번째 컬럼 더하기 XN의 A의 N번째 컬럼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요건 요 식이 요 식인데 같은 표현입니다. 그건 X1의 A의 첫 번째 컬럼, X2의 두 번째 컬럼, XN의 A의 마지막 컬럼이 B가 된다는 소리니까 요거는 요 BI들이 요 컬럼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즉 B 벡터가 A의 컬럼 벡터들의 1차 결합,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AX equal B를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것이니까 요 XI들을 구하는 거죠. 그 XI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요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런 표현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즉, 그 이유는 요 연립방정식은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이렇게 풀었으면 이걸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이렇게 이걸 다 더, 요거를 다 이렇게 요 벡터들을 더한 게 요 벡터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X1들을 뽑아내고 X2를 뽑아내고 XN을 뽑아내면 X1, X2, XN 이렇게 나오게 되죠. 즉 요 B벡터는 요 컬럼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 앞에 설명을 증명해 준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럴 정도를 배경으로 두고 다음 선형 연립방정식을 행렬의 곱을 이용하여 표현하고 나타내고 첨가 행렬을 구하라. 뭐 쉬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연립방정식 주어지면 요 개수 행렬을 만들 수 있죠. 3x3 행렬. X1, X2, XYG로 이제 X를 벡터를 만들고 9, 1, 0으로 B벡터를 만들면 AX equal B라는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었죠. 행렬 표현. 그럼 첨가 행렬은 뭐냐 하면 A의 B를 더 보태서 3x4 행렬을 만드는 거니까 여기다 9, 1, 0을
요 계수행렬에 보태주면 3바이 4행렬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첨가행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첨가행렬을 보시면 이걸 첨가 구하는 걸 손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쓸 게 많잖아요. 특히 사이즈가 이게 10차 행렬, 20차 행렬 또는 100차 행렬이면 그럴 때 그 명령 하나로 첨가행렬을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행렬 A를 주고 3바이 3 행렬이죠. B 벡터를 주고 프린트할 때 A의 어그먼트 오브 B 그러면 A의 B를 어그먼트해서 붙여서 첨가 행렬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위에서 본 똑같은 행렬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1, 1, 2, 9 이런 식으로 3바이 4 행렬. 그래서 어떤 행렬이 있건 간에 AX equal B 있으면 이 명령어 하나로 A 어그먼트 B를 즉 A하고 B를 A의 B 벡터를 합친 첨가 행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그거를 갖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가우스 소거법 또 가우스 졸단 소거법 이 바로 이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가우스 소거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 기본 행 연산이라는 걸 소개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전에 선형 연립방정식을 풀 때 보면 이 소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주어지면 요거를 일단 요 앞에 2x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아래에 두 배를 곱해주고 요 두 위에서 아래 위를 저기 위에다가 마이너스 1배에서 두 번째로 위에 곱해주면 요걸 없애줄 수 있죠. 요걸 엘리미네이션 소거하는 거죠. 요 x항을 그럼 소거하면 훨씬 모양이 단순해졌죠. 그렇죠. 두 번째 식이 더군다나 그걸 이제 7로 나눠주면 y 이퀄 마이너스 1이 되고 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역으로 대입하면 그러면 이게 y가 없어지면서 x만 남죠. 그리고 x를 단순화시키면 y는 마이너스 1, x는 2라는 이런 간단한 식이 남고 요 중요한 건 요 식에서 요것이 바로 이 식을 만족하는 x, y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해를 구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요 과정을 전체를 복구 요 소거법 요게 이제 연립방정식의 소거법이라는 해법인데 요 소거법을 보고 가우스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방정식을 쭉 푸는 과정에서 보면 위치는 변하지 않고 그 숫자들만 연산을 통해서 줄어들면서 처음에는 사각형이었던 게 이 직사각형이었던 게 점점 줄어서 이 삼각형 모양으로 바뀌면서 x, y 또는 x, y, g 또는 x1, x2, x3, x4들이 자연스럽게 답이 눈에 바로 들어오게 만들어지더라.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연산은 식을 교환한다. 그래도 해 집합은 변하지 않았고 한 식의 0이 아닌 실수를 곱해도 해 값은 변하지 않았고 또 한 식의 0 아닌 실수배를 해 다른 식에 더해줬어도 해는 변화 해 집합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본 연산 기본 그것도 이 로우 행에 대해 적용하는 함수 연산이라고 생각해서 기본 행 연산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이라고 불렀고 연립 방정식을 풀 때 이 기본 행 연산을 여러 번 사용하면 해 집합은 변하지 않으니까 점점 단순화시켜서 요걸 삼각형 모양으로 바꿔 주면 그러면 해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예를 들어서 연립 방정식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요거에서 먼저 첫 번째로는 그대로 놔두고 두 번째, 세 번째로 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두 배를 해서 두 번째로에 더해줬더니 앞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바뀌어졌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첫 번째로에 마이너스 3 배를 해서 세 번째로에 어쨌든 여기가 더해줬더니 여기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단순화됐고 그 다음에 근데 요걸 보면 요 위치를 보면 요거는 요 계수들만 쓰면 바로 이렇게 변화가 된 거고 여기다 몇 배에서 마이너스 첫 번째 로우에 마이너스 2배 해서 두 번째 더해줘서 요걸 0을 만든 거 요거랑 일치되죠. 그 다음 요 식의 첫 번째 식의 마이너스 3배에서 세 번째를 로우에 더해줬더니 요게 0이 되더라.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27로 바뀌었고 요게 요렇게 일치돼서 요렇게 손으로 그런 소거법이 요렇게 첨가 행렬들에 대한 설명하고 일치되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이 2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바뀌어지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배에서 요거
세 번째로 해서 해주면 여기가 y가 없어지고 그럼 g만 남고 그럼 g가 마이너스 3으로 단순화 되니까 요 g를 여기다 대입하면 y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x하고 y를 알았으니까 g하고 y를 알았으니까 g하고 y를 알았으니까 g하고 y를 여기다 대입하면 x가 바로 구해지더라. 그래서 x, y, z가 1, 2, 3으로 바로 구해지더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연립방정식에는 바로 1, 2, 3이더라 하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풀이 과정에서 그 x, y, z의 역할은 전혀 그 없고 위치만 차지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 위치만 차지하게 요 행렬 폼을 유지하고 같은 연산을 숫자에다가만 적용해 주면은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걸 0,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를 1로 만들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배에서 세 번째로 더해주면 여기가 0이 되면서 여기가 숫자들이 좀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게 1이었으니까 여기다가 2분의 7배를 해서 여기를 더해주면 이걸 0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요 1, 1이 되고 여기에 남는 게 바로 3, 2 숫자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배에서 이걸 0을 만들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배에서 이걸 더해줘서 이걸 없애버리면 바로 1 이퀄 2x, x 이거 1이 돼서 x 이퀄 1이 되는 이런 과정을 쉽게 이해한 겁니다. 뭐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여기까지만 요 삼각형까지만 구하고 나면 그냥 요게 요 식이 요걸 의미하는 거니까 x를 여기다 대입해서 y 구하고 yg를 대입해서 x를 구하고 하는 식으로 연립방정식을 아주 쉽게 풀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됐던 거죠. 그럼 행렬이 굉장히 크더라도 이렇게 계산을 훨씬 쉽게 행렬 계산만 갖고 행렬 연산만 가지고 풀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본 행렬 연산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가우스는 이걸 이용해서 헨리 혜성이 이렇게 어느 궤도로 해서 돌아서 언제쯤 올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n by n 행렬 A에 관해서 아래 연산을 대응해 보면 행렬에 대해서입니다. 아까는 식에 대해서고 A의 두 행, I행과 J행을 바꾼다. I번째 로우와 J번째 로우를 바꾼다. A의 I행의 0이 아닌 상수배를 곱한다. I번째 로우에 I행의 K배에서 J행에 더한다. 이렇게 해도 그 위에서 소거법에서 봤듯이 해집합엔 전혀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 행 사다리꼴이란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서 먼저 성분이 모두 0인 행은 제일 아래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각 행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0이 아닌 성분은 다 1이 되고 그리고 이 1, 그걸 선행 성분이라고 하고 여기서 1, 2, 선행 성분이 3개 있죠. 그 리딩 엔트리라고 하고 그리고 이 위에 1보다 아래 1은 더 왼쪽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 세 가지 성분 조건을 만족하면 이걸 사다리꼴, 로 에칠런 폼이라고 하고 거기에 조건 하나를 더 보태서 이게 그 선행 성분을 포함한 열의 선행 성분 이외의 다른 성분들 즉 여기가 다 여기 다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즉 여기다가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해 줘서 여기를 0 만들고 여기다가 상수배를 곱해서 여기를 더해서 요걸 0을 만들고 여기다 상수배를 더해서 요쪽 로우에 더해 줘서 요걸 0을 만들어서 요걸 1 하고 나머지를 다 0으로 만들고 여기 숫자만 남게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즉 선행 성분 아래 2가 다 0만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고 사다리꼴 모양을 reduced low echelon form RREF라고 부릅니다. 자, 이 RREF를 구하는 게 손으로 하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라서 그냥 여러분한테 바로 RREF를 구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면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행렬 A를 정의하고 3x5 행렬이네요. 그 행렬에 A.RREF parenthesis 하나를 구하라 하고 명령을 주면 그래서 프린트하라 그러면 이렇게 행렬 A에 대해서 그거에 low reduced echelon form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요 리딩 베리어블이 하나 둘 세 개 있고 그 아래 2가 다 0만 있죠. 그리고 사다리꼴 모양을 유지하고 있고 즉 이게 low reduced echelon form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행렬이 주어지더라도 요 명령어만 주면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어떤 책에 있는 행렬의 RREF 모양도 바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럼 행동치란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 로우 이퀴벌런트
행렬 A의 기본 행연산을 시행해서 얻어지는 행렬을 B라고 하면 A와 B는 로우 이퀴벌런트하다, 행동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의 엘레멘테리 오퍼레이션을 해주면 서로 그 겉은 다르게 보여도 그 행동치, 로우 이퀴벌런트한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첨가 행렬이 행동치인 두 선형 연립방정식은 이퀴벌런트, 그 해집합이 같다는 그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첨가 행렬이 행동치인 두 선형 연립방정식은 동치이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왜냐면 이 연립방정식의 해법이나 이 연립방정식의 해법이나 이 연립방정식의 해법이나 다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한 이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이 첨가 행렬을 만든 다음에 첨가 행렬의 RREF를 이렇게 구해서 이 RREF를 보고 그에 대응하는 연립 방정을 생각한 다음에 요 GY를 대입해서 X를 구하는 식으로 한다면 그럼 뭐 RREF는 아까 명령 하나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항상 그러면 그냥 보통의 연립 방정식은 다 쉽게 풀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을 가우스가 소개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행동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첨가 행렬이 행동치면 두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은 같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풀고 싶은 연립방정식의 즉 해집합을 찾고 싶은 연립방정식을 그 자체로 다 계산하는 것 대신에 사이즈가 컸을 때는 그 첨가 행렬을 만들어서 RREF를 구한 다음에 그거에 대응한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을 이렇게 치환을 통해서 구하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렬들이 다 행동치라는 의미는 여기다가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바꿔준 비행렬도 행 로우 이퀴벌런트하고 여기다가 상수배해서 마이너스 3배해서 첫 번째 로우에 두 번째 로우에 더해줘서 요 2-1 성분을 0으로 만드는 C행렬도 마찬가지로 엘레멘터리 오퍼레이션을 취해서 얻어진 거고 D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두 번째 로우에 해줘서 얻어진 거니까 상수배해 준 거니까 로우 이퀴벌런트고 또 E도 여기다가 첫 번째 로우에 D에 여기다 마이너스 2배에서 첫 번째 로우에 더해줘서 이걸 0을 만들어준 거니까 다 엘레멘터리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얻어진 것들이니까 다 행 로우 이퀴벌런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우스 소거법은 가우스가 이렇게 만들었고 그 후에 조단이라는 수학자가 가우스 조단 소거법을 생각했는데 가우스 소거법은 그냥 REF까지만 구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를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하고 RREF까지 구해서 그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을 구하는 거를 가우스 졸단 소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하는 게 이 가우스 졸단 소거법을 쓰는 게 코드를 이용할 때 더 확실하게 쉬운 게 이 가우스 졸단 소거법을 이용해서 이 해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그 방정식에 첨가 행렬을 구하고 이 첨가 행렬의 RREF를 구해 보면 바로 우리가 RREF가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 RREF를 구한 걸 보면 X가 1일 때 X는 2이고 Y는 마이너스 1이고 G는 3이다. 이렇게 답을 바로 RREF만 보고도 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X equal 2, Y equal 마이너스 1, G equal 3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과정을 다 쉽게 한 번의 명령어로 묶어놓은 게 A solve B입니다. 그 A dot solve right parenthesis B로 이렇게 그 솔브하는 건 AX equal B. X가 이제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AX equal B를 풀 때 이제 이런 명령어를 주는데 X가 left에 있을 때는 left란 명령어를 주고요. 자, A solve right B를 풀었으면 그러면 X가 2-1, 3 나옵니다. 2-3 똑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답을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도 답을 구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령어들이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는 걸 아시면 되고 실제 실습은 그 코드를 카피하셔서 그래서 여기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는 x equal 2, y equal 마이너스 1, g equal 3 이렇게 구해지는 것입니다. 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A.SolveRightB 명령어를 이용해서도 같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해가 유일한 경우에는 저렇게 딱 답이 나오고요. 해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해가 없는 경우에 해집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RREF를 한번 구해보시면요. RREF를 첨가행렬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에 이제 요거에 첨가행렬을 만들어서 그래서 RREF를 구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 식이 바로 그 식입니다. 이게 x equal 0, y equal 0, g equal 0, 그 다음에 0 equal 1, 그 다음에 0, g equal 1인 소리죠. 그 다음에 0x 플러스 0, y 플러스 0, g equal 0.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0, g는 0인데 0 equal 1이라는 이런 식이 나오죠. 0 equal 1. RREF를 구해보면 이게 g가 한쪽은 0이고 한쪽은 1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실제로 벌어지지 않는 거니까 RREF에 이런 모양이 나타나면은 그러면 실제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식은 모순이므로 이 연립방정식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직접 구해봐도 구할 수 없습니다. RREF를 이제 이해할 수 있으면 요 RREF에서 요 우변과 좌변이 여기에 같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모순이 생기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실제 확인해 보시려면 요 그 명령어를 카피하시고 그리고 실습실에 가셔서 실습을 해서 요 행렬에 RREF를 구해 보면 보시다시피 x는 0, y는 0, g는 equal 0인데 또 0x 플러스 0y 플러스 0g 이퀄 1, 즉 0 이퀄 1이라는 식이 나오게 돼서 여기서 모순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따따따 요 점이 첨가행렬인 점이 있으면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겠죠. 자, 그래요. 해가 없는 경우에는 또 RREF를 보고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RREF 명령어 대신에 예를 들어 A solve right 명령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solve right 하면 it has no solution 이렇게 해가 없다고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명령어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죠. 그렇다면 다음 마지막 경우가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 선형 연립 방정식 해집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 이런 연립 방정식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AX equal B에서 RREF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런 식이 나온다는 의미는 뭐냐면 1 곱하기 X1 플러스 0 곱하기 X2 곱하기 0 곱하기 X3 더하기 71분의 4 곱하기 X4 플러스 71분의 73 X5 equal 71분의 260이다. 뭐 이런 식이니까 식이 이런 식의 의미입니다. X 플러스 이것이 이렇고 Y는 이렇고 G는 이렇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풀었으면 X는 이렇게 Y는 이렇게 G는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자유변수 UV가 섞여 있어서 이게 U가 어떤 값이어도 이 식을 다 만족하게 되니까 U의 값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X와 Y 값이 정해지는데 이 UV를 뭐 아무 값이나도 되니까 U를 R, V를 S로 잡으면 임의의 실수죠. 잡으면 X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Y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G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U는 R, V는 S로 이렇게 무수히 많은 벡터 X1, Y, X, Y, G, U, V라는 그런 해가 존재한다는 소리입니다. 무수히 많은. 그걸 다시 표현하면 요 X, Y, G, U, V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요 스칼라 플러스 R배, 요거 플러스 S배의 요 벡터 이렇게 해서 요 두 개 자유 변수 요거에 따른 요 두 벡터의 1차 결합에다가 요 파티큘러 솔루션을 곱한 형태로 표현됩니다. 이게 무수히 많은 그 해 모두를 모아놓은 해 집합이 됩니다. 해 집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이 까다롭죠. 그리고 연립 방정식이 이렇게 사이즈가 작지 않고 더 크다면 더욱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령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R과 S의 임의의 실수를 대입해서 이 모든 해가 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수히 많은 해,
집합 S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걸 A 솔브라이트 명령어를 줄여서 풀면 딱 뭐가 나오죠? 딱 하나의 답만 줍니다. 그 하나의 답이 뭐냐? 바로 여기서 보시는 요 스칼라 벡터 요 하나에 요 벡터 하나입니다. 벡터 하나. 요 벡터 하나만 지금 보시게 된 여기 제공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만 보고 이게 유일한 해를 갖는지 무수히만 해를 갖는지 전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명령어가 주는 해는 이 R과 S가 0인 R과 S가 0일 때 요건 다 0이니까 요것만 남죠. 얘는 요 파티큘라 솔루션 특별한 해만 주는 것을 명령어는 요런 답만 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명령어만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건 해는 맞게 줬는데 이게 모든 해는 아니니까요. 유일한 해도 아니고. 그러면 이 해 집합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해 집합이 어떻게 생기냐. 앞에 이제 같이 해가 무수히 많은 선형연립방정식의 경우에 해 집합의 구조를 살펴보면 선형연립방정식이 AX equal B에서 계수형렬 A는 같고 상수항 벡터 B만 0 벡터로 교체한 수반 동차 연립 방정식 AX equal 0의 해 집합에 대해서 사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연립 방정식에서 수반 동차 연립 방정식 AX equal B 0만 생각해 보면 AX equal 0, AX equal 0에 대해서 A하고 이제 B는 그럼 0이 되겠죠. 요게 RRF 구해보라 그러면 이렇게 구해집니다. RRF 구해보. 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미지수는 세 개인데 식은 세 개고 이렇게 프리 베리어블이 세 개면 여기에 이 저기 뭐냐 이 해공간의 차원이 여기 자유변수가 두 개가 생긴다는 의미가 됩니다. 해공간에 그래서 요 벡터들이 어떻게 보여지시냐면 아까 보일 때 이렇게 구해진 벡터들과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수반 동차 연립 방정식을 이렇게 구해 놓으시면 요 RREF를 구해서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XYZ는 이렇고 YZ는 이렇게 XYZ 이렇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쓰면은 XYGUV가 바로 R 곱하기 요 벡터 플러스 S 곱하기 요 벡터. 이게 바로 아까 AX equal B의 해 집합을 구했을 때 그 뒷부분이죠. 즉 이게 어떻게 구해지냐면 호모지니어 시스템 이퀘이션을 풀어서 바로 RREF에서 바로 얻어질 수 있는 정보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 수반 동차 연립 방정식 해 집합은 뭐냐면 요 두 벡터들의 1차 결합들의 다 집합입니다. 즉 스팬이죠. 요 두 벡터의 스팬. 요 두 벡터의 스팬. 그게 바로 SH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해 집합이 됩니다. 실제로는 해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게 부분 공간을 이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R과 S를 임의 실수로 대입해서 얻은 이 X, Y, G, U, V가 모두 수반 동차 연립 방정식 AX equal 0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두 예제의 결과를 통해서 선형 연립 방정식 AX equal B의 해 집합은 아까 구한 이 파티큘라 솔루션 더하기 이 SH 해집합 오브 수반 동차 연립 방정식 요걸 더한 것이 바로 전체 집합인 거를 느끼셨겠죠. 아까도 요거에 상수배 하나가 있었잖아요. 요거에 스칼라 배들의 앞에 그게 파티큘라 솔루션이죠. 그 파티큘라 솔루션을 X0라고 한다면 X0 플러스 SH가 다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전체 솔루션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요 X0는 AX equal B를 만족하는 해집합의 원소 중 하나인 particular solution이고 SH는 수반 동차 연립 방정식 AX equal 0의 해집합, 해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X0는 어떻게 구하냐면 solve right 명령어를 이용하면 해가 존재하면 구해주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니까 존재해 주고 그리고 RREF를 구해보면 이제 자유변수가 있으면 이 AX 결절의 해집합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그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동차 연립 방정식의 그 RREF를 구해서 그래서 이제 프리 베리어블을 구한 다음에 그 프리 베리어블들의
나와서 구해진 요 프리 베리어블들이죠. 요 프리 베리어블들에서 대응한 요 벡터들, 요 벡터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호모진스 동차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요 라이트 커널이라는 명령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선형 연립 방식 AXB가 유일한 해를 가질 때는 AX equal 0의 해집합은 그냥 0집 0벡터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AX equal B 해집합 B의 해집합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그냥 라이트 솔브 물어보면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오니까 간단하지요. 근데 이제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진 경우에는 그 경우가 제일 고민인데 그때는 요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A의 right kernel 명령어를 이용하여 수반 동차 연립 방정식의 해집합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주어지고 B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선형 연립 방정식 해집합을 구하라. 요 경우가 이제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인데요. 요거 한번 보십시오. AX의 특수해를 먼저 구하면 A, B 정의해 준 다음에 A solve right 명령을 주면 바로 파티클 솔루션을 구해줬죠. 이게 유일한 해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먼저 수반 동차 연립 방정식의 해 공간을 어떻게 구하냐면 요 A 행렬을 주고 right kernel 명령을 줍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여기서부터 그냥 시작을 하죠. 여기서 복사하면 그러면 요 AX equal B의 해가 요 파티큘러 솔루션이 하나 나왔습니다. 요 파티큘러 솔루션을 보고 그 다음에 요 파티큘러 솔루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라이트 커널 이 라이트 커널은 뭐냐면 A의 수반 동차 연립 방정식에서 상수항 영입으로 요 계수 행렬만 여기다 집어넣고 그 계수 행렬의 커널을 구하면 바로 요렇게 저 벡터들이 나오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요 벡터의 크기는 7x1 행렬이고 랭크가 3이다는 소리는 그리고 에칠론 베이시스 매트릭스라는 것은 요 세 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그리고 1차 결합으로 해 공간이 해 집합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세 벡터를 자세히 보시면 요 벡터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왔죠. 요 세 개의 벡터들의 스팬이 바로 SH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SH 구하기가 너무 쉽죠. AXQB가 있으면 그 A의 커널, 라이트 커널을 구하라. 그러면 커널을 바로 구해줘서 이게 하나도 없어. 이게 다 0벡터 하나밖에 없으면 그러면 그 유일한 해를 갖는 경우고 여기에서 이 디멘전이 아까 같이 뭐 3이다. 랭크가 3이다. 그러면 여기 랭크가 3이다. 세 개의 벡터가 나오게 되고 그것들의 고벡터의 일체 결합이 바로 SH다. 이 SH가 뭐냐면 요 세 벡터들의 일체 결합들의 집합이다. 모든. 이렇게 요걸 이렇게 하면 AX equal B의 해집합은 바로 어떻게 되냐면 아까 파티큘러 솔루션 solve right로 구한 값 더하기 아까 그 right kernel로 구한 그런 SH들을 합친 X0 플러스 SH 요게 바로 전체 해집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RRF를 통해서 계산한 수반 동차 연립 방정식의 일반회와 8-right kernel의 명령을 이용하여 계산한 해의 모습이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그 해 집합은 결국은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그 로이 퀴벌런트한 그 상태로 다 해 집합은 궁극적으로는 다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예, 연습 문제로 가면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에 이제 선형 연립 방정식 AX equal B의 해 집합은 먼저 특수의 X0를 명령어 solve right로 구하고 이제 particular solution을 먼저 구해야죠. 그 다음에 수반 동차 연립 방정식의 해집합을 이제 구할 때 이게 right kernel을 이용해서 그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AX equal B 해집합은 particular solution X0 플러스 AX equal 0의 해집합 SH를 합쳐서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린 문제는 다른 교재의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를 위의 명령어로 이용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린 문제는 주어진 선형 연립 방정식이 유일해를 갖는지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지 또 해가 존재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요 첨가 행렬의 RREF 이 F네요. RREF를 구하여 이것만 자세히 보면 바로 판단이 가능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요거는 뭐 내가 따로 이렇게 어떤 책에든지 다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요걸 자세히 보시면 프리 베리어블과
그 리딩 베리어블 사이의 관계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이게 유일한 애를 가질 때는 요 RREF에서 요 A가 정사각 행렬이 있고 요게 아이덴티티 행렬이어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거고,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질 때는 요 그 행렬의 로우의 수보다 리딩 베리어블의 숫자가 작은 경우고, 또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이 모순인 그런 로우가 RREF에서 보여질 때 등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행렬 연산으로 들어갈까요? 행렬 연산. 자, 행렬 연산에서는 뭘 설명하냐면, 자, 행렬 사이에 아까 덧셈 설명했죠. 그 다음에 덧셈이 교환 법칙을 성립하고, 또 행렬 덧셈 사이에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행렬 곱셈 사이에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또 행렬 곱셈과 덧셈 사이에 분배 법칙이 성립하고, 그 다음 스칼라베 했을 때 또 스칼라들과의 그 관계들, 이런 또 행렬에 일배를 해줬을 때 자기 자신과 똑같다, 뭐 이런 중요한 행렬의 연산 법칙들이 있습니다. 스칼라 AB에 대해서. 그러면 실제 이 곱에 관한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지 이 행렬들 갖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그럼 뭐 AB를 구해보고 ABC를 구해본 다음에 BC를 먼저 구해보고 A 곱하기 BC를 구해서 두 변이 같은지를 확인해보면 같이 나왔죠. 그래서 AB 곱하기 C는 A 곱하기 BC하고 같다, 즉 행렬의 결합법칙,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의 연산의 성질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실수의 연산법칙과 유사한 점이 아주 많죠. 비슷하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과 실수의 성질과 거의 같고, 유일하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행렬에 대해서는 AB equal BA가, 실수는 두 개를 앞뒤로 곱하나 뒤앞으로 곱하나 똑같은데 행렬은 AB하고 BA가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다는 것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게 예외입니다. 행렬 연산에서. 그래서 이게 더 일반화된 거죠. 그래서 AB를 구하면 이거는 2 by 3 곱하기 3 by 4니까 2 by 4 행렬로 정의가 되죠. 근데 이 저기 BA는 한번 생각해 볼까요? BA는 이 3 by 4 곱하기 2 by 3가 되니까 이 곱하는 것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BA는 정의조차도 되지 않으니까 AB하고 BA가 같을 수가 없죠. 또 AC는 A 곱하기 C는 2 by 2 행렬이지만 C 곱하기 A는 3x3 행렬이 돼서 같을 수가 없고, 그리고 DE는 이렇게 표현되고 ED는 이렇게 표현돼서 이 둘이 같지 않다는 걸 쉽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행렬은 훨씬 더 스칼라베보다 더 일반화된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특 이것이 1x1 행렬일 때는 이제 실수가 성립하는 요 ABBA가 성립하지만 사이즈가 커지면서는 다양한 경우가 생겨나기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행렬, 단위행렬, 전치행렬, 뭐 어떤 스페셜 행렬에 대해 소개하면, 영행렬은 성분이 다 0인 이런 행렬들, 3x3 0인, 2x4 제로 행렬, 이건 뭐 4x1 제로 행렬, 이건 1x1 제로 행렬, 그래서 뭐 n x n의 제로 행렬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제로 행렬들은 다음과 같은 성질들을 만족하고요. a에서 a 빼면 제로 행렬이 되고, 제로 행렬 어디에 더해도 변환 없고, 많은 식이죠. 하나 또 중요한 것은 AB를 곱해서 제로 행렬이 될 때, 이게 스칼라 같으면 AB를 곱해서 0이 되려면 A 또는 B가 0이어야 되지만, 행렬인 경우에는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어도 AB가 0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AB equal AC여도 A를 캔슬해서 A가 0이 아니어도 B하고 C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A가 0 행렬이 아니 지만 B하고 C가 아닐 수도. 그러니까 실수보다는 훨씬 더 일반화된 성질들이 성립되고,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이렇게 주대각 성분만 다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성분이고요. 행렬이고요. 아이덴티티 행렬인 경우에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곱하기 A는 자기 자신이 되고, 거기다 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곱해도 변화가 없다, 뭐 그런 얘기고요. 전치 행렬은 행렬 A에 대해서 A 트랜스포즈로 표시하는데,
이 트랜스포즈의 IJ 성분은 IJI 성분이다. 즉 여기 이렇게 A가 이렇게 있으면 A가 2x3 행렬이면 이 트랜스포즈는 3x2 행렬이 되고 성분은 요 대칭 주대각선 성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서로 교환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A가 이렇게 주어지고 B가 이렇게 주어지면 A의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또 B의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손으로 해도 금방 구할 수 있죠. 근데 사이즈가 커지면 그리고 번거로우니까 행렬 A와 B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그 다음에 A의 트랜스포즈를 구해라. A다 트랜스포즈 파렌세시스 또 B다 트랜스포즈 파렌세시스 B의 트랜스포즈 구해라. 그러면 바로 구해줍니다. 이 행렬 A의 대칭 이제 저기 트랜스포즈 전체 행렬을 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최적해를 구하는데 이게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행렬 연산 중에서 그리고 또 이런 명령어도 있습니다. A를 7x12 지지 지가 이제 독일어로 정수란 뜻이니까 이니저라는 소리니까 정수 행렬을 랜덤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걸 프린트하라. 그리고 그 행렬에 A 트랜스포즈 프린트하라. 그렇게 하고 또 그 A 다 트랜스포즈 파란시시스 트랜스포즈를 구해서 이제 프린트하라 이렇게 명령을 시키면 A가 랜덤하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7x12 행렬. A 트랜스포즈는 다음과 같이 여기 그 위치만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0은 0으로 가고 여기 -32 여기 이쪽 -3으로 여기 -1이 여기 -1로 이런 식으로 IJ 성분이 JI 성분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 트랜스포즈도 여러분이 쉽게 구할 수 있고 랜덤하게 구했으니까 그 랜덤한 명령을 사용하면 그러면 그 A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는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 AB 트랜스포즈의 AB의 트랜스포즈는 A 트랜스포즈 더하기 B 트랜스포즈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뭐 세 번째 성질, 네 번째 성질 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세 번째 성질을 한번 뭐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트레이스는 주대각선 성분들마다 더한 것을 트레이스라고 하고요. 그 트레이스가 있으면 트레이스 오브 A 트랜스포즈는 트레이스 오브 A 즉 전체 행렬은 트레이스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 상수배 해서 트레이스를 구한 거나 트레이스를 구해 상수배해 준 거나 똑같다. 또 트레이스 오브 A 플러스 B는 트레이스 오브 A 플러스 트레이스 오브 B다. 트레이스 오브 A 마이너스는 트레이스 오브 A 마이너스 트레이스 오브 B다. 트레이스 오브 A B는 트레이스 오브 BA다. 막 아주 좋은 성질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만 확인해 보면 트레이스 오브 AB하고 트레이스 오브 BA 이거 명령어로 확인해도 AB의 트레이스, B의 트레이스 구해보면 37, 37로 같죠. 랜덤하게 한 것도 그 식이 다 성립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거에 적용해도 다 같이 나올 테니까 그게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 AB의 트레이스는 그 성분이 요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세 번째, N번째 성분을 다 더한 셈이 되겠죠. 이게 결국은 순서만 바뀐 거지 트레이스 오브 BA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AB는 N x N 행렬이고 BA는 N x N 행렬이지만 트레이스 오브 AB와 트레이스 오브 BA의 값은 0들은 다 똑같이 같으니까 나머지들은 다 두께가 이퀄한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렬에 대해서 학습한 다음 교재의 행렬 연산을 한번 시행해 보면은 그것이 여러분들 열린 과제가 될 텐데 열린 과제 9번으로 여러분들이 해보고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행렬에 대해서 학습한 다른 교재의 행렬 연산을 한번 시행해 보세요. 그래서 행렬을 구해서 행렬의 트랜스포즈도 구해보고 행렬의 프로덕트도 구해보고 행렬의 덧셈도 구해보고 행렬의 스칼라베도 구해보고 그리고 행렬 세 개를 곱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성질들 AB의 트랜스포즈를 구해서 그 A 트랜스포즈 플러스 B 트랜스포즈하고 같은 것도 확인해 보고 A의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도 확인해 보고 해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해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열린 문제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 중간고사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주차 2차 시는 오늘 좀 한 걸 예약을 하면 이제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이 선형 연립 방정식 AX급 B가 있으면 요건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만 해당되는데
유일한 해를 갖느냐, 부수임한 해를 갖느냐, 아니면 해를 갖지 않느냐. 그거는 이 첨가행렬을 만들어서 RREF를 해보면, REF 또는 RREF를 Elementary Operation을 해보면 이런 식의 모양으로 이제 이런 식의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데, 자 이때 요게 DR 플러스 1이 요게 다 0이 아니, 0인 경우가 요게 0인 경우 하나라도 있으면, 요 0이 아니면 요쪽은 0인데 좌변은 0인데 우변은 0이 아닌 게 나오니까 모순이 생겨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고, 그리고 요 DR 플러스 1이 0이면, 이게 0이면, 요게 만약 0이 된다면 그 경우는 일단 요 x1, x2, x3에서 여기까지 xn까지가 다 0이면 이퀄 0이 돼서 그 해가 일단 이제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인 경우에 이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해가 일단 존재하고, 그럼 존재하면 유일하게 존재하느냐, 무수히 많이 존재하느냐, 이제 그거 그 두 가지 경우만 나오는데, 언제 무수히 유일하게 존재하냐면 요 리딩 원의 개수가 이그젝트리 R이고 그리고 N도 R이면, 그래서 요게 아이덴티티 행렬이면 해가 유일하게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해는 무수히 많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 그리고 행렬의 상등, 행렬이 두 행렬이 같으려면 크기도 같고 성분들이 다 같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연산들, 특히 행렬의 곱셈, 저 프로덕트, A 행렬, B 행렬의 프로덕트를 C라고 했을 때 Cij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A의 i번째로와 B의 j번째 컬럼, 즉 킹세종의 기역자 법칙에 의해서 A의 i번째로와 B의 j번째 컬럼을 놓고 곱하면 성분들이 이렇게 곱해져서 쭉 더해지고 이렇게 표현되죠. 요게 Ci가 되는. 그래서 A, B는 요 행렬과 요 행렬들의 요 컬럼, 로와 컬럼의 그러니까 프로덕트들로 각각의 성분을 채워주는 M by N 행렬이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행렬의 프로덕트를 구하는 과정이 됩니다. 요때 중요한 게 이 곱셈을 하려면 앞에 행렬의 개수와 뒤에 행렬의 행의 개수가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P가 같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P가 같아야지만 이 프로덕트가 정의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행렬 연산의 성질들, 뭐 그 성질이 대부분의 성질은 실수 연산과 일치하지만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등등 그 중요한 내용 숙지하셨고, 영행렬들은 이렇게 생겼고 단위 행렬은 이렇게 생겼고 아이덴티티, 그리고 AX equal B, AX equal 0여도 A도 0행렬이 아니고 B도 0행렬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행렬과 대각화, 이 전체 행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전체 행렬이 이제 싱귤러벨 디컴포지션으로 갈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이 트레이스는 고유값 배울 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선형연립방정식 AX equal B의 해집합 S는 이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X0는 AX equal B는 만족하는 해집합의 원수 중에 하나인 특수해니까 뭐 A solve right 명령어를 이용해서 구해서 존재하면 그것이 바로 특수해고, 이때 해가 없으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거고, SH의 수반 동차연립방정식 AX equal 0의 해집합, 이게 해공간인데 이거는 해집합을 어떻게 구하냐면 A의 right kernel 명령어를 이용해서 해 공간의 기저를 구하여 그것들의 span으로 SH를 구성하게 되니까 바로 이제 AX equal B의 해집합을 구할 때는 요 X 앞에서 solve right를 구한 X0와 이 right kernel 명령어를 이용해서 구한 SH라는 집합을 합쳐서 AX equal B의 해집합 전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해 공간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열린 문제는 다른 교재의 큰 크기의 선형 연립방정식 AX equal B의 해집합 X equal X0 plus SH를 위에 명령어를 이용하여 계산하시오 하는 문제가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여기 뭐 작은 2x3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사이즈가 큰 행렬, 손으로는 해집합 구하기가 정말 힘든데 이제 그런 행렬을 하나 다른 교재에서 찾아서 그 행렬에 AX equal B를 주고 해집합, Particular Solution Solve Right를 구하고 Right Kernel을 줘서 이 해집, Homogeneous System의 그 해 공간을 해집합의 기저를 그것들이 해집합 그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해서 그래서 SH를 이제 구한 다음에 그 X0를 거기다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AX equal B의 해집합을 구할 수 있다. 이건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그래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판단하려면 AX equal B의 RREF만 보고 바로 구하면 되고, 여기 F입니다. 중요한 것은 AX equal 0의 해 공간 SH를 이제 구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특별히 배운 right kernel 명령어로 여러분 그동안 손으로 했을 때 그 번거로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명확히 정리해 주니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1주차 2차 시를 선형 연립방정식 그리고 선형 연립방정식의 모든 헤드를 모아는 해집합을 구하는 문제까지 학습을 마치고 그리고 2차 2주차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